예. 안녕하십니까. 스승복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S는 V, 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이 스텝으로 갔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위치 목표 값에 이제 도달하는 형태로 파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치, 속도, 위치, 이 파형을 보면, 이쪽 부분에 좀 확대하면, 이제, 우리가 약간 2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같은 약간 선형적인 이런, 곡선 형태의 이제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여기서 약간 곡선을 꺾이고, 내려와 가지고 곡선 형태로 가지고 이제 목표치에 이제 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요 중간 부분은 이제 선형인데, 약간 시작할 때와 이제 끝날 때 이런 2차 함수적인 이제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속도가 이제 일정할 때는 위치는 이제 선형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속도 성분은 이제 없는 상태죠. 속도만 일정하고. 근데 가속도가 있는 경우는 이제 속도가 이제 선형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변하면은 이제 위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파를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속도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특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도면은 이제 위치는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2차 함수, 이거는 이제 가속도가 있는 거죠. 가속도가 이제 어느 값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이제 증가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위치 값은 이제 선형적으로, 이차함수적으로 증가하거나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위치에서 이제 시작과 끝 부분에서 이차함수 특성이 약간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속도가 우리가 이제 스텝파일을 줬을 때 속도가 정확하게 90도로 증가하지는 못할 겁니다. 마지막 또 명령이 끝날 때도 정확하게 90도로 이렇게 이제 끝나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약간 어떤 기울기를 가진 이제 형태로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다가 끝날 때도 바로 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속도 피드백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이 구간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이제 요걸 이제 요렇게 확대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확대하면은 이제 속도 그래프를 확대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증가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감소하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일정하지만 시작과 끝부분은 약간 기울기 가진 이제 속도 그래프를 보일 겁니다. 확대를 하면은 그때 이제 그요 구간에서 요 가속이 되는 요 구간에서 이제 그 약간 선형적인 형태를 보이다가 쭉 증가하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이참수적인 특성을 보이고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이게 목표치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이제 속도 대비 위치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시작과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약간 그 이참수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이제 명령을 주더라도 이제 그 속도가 이제 우리가 회로를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이제 위치 명령값을 줬을 때 이제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증가하도록 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도록 이렇게 이제 회로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이제 그때는 그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참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요 상승하고 하강하는 구간이 이제 작을 때는 이렇게 거의 선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상승하고 하강하는 구간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 이참수 구간이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인의 어떤 그런 특성을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